시작합니다. 그림 소울이어서 가야죠. 아, 우선 게임이 키자마자 2화면이 됐고요. 아, 많이 발전했습니다. 네, 저번에 그냥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발전을 많이 해놨어요. 레벨도 보시면은 천지 차이죠. 자, 많이 올려놨습니다. 자, 보이시죠? 새로운 거 많이 생겼고요. 어떻게 했는지 이게 간편하게 보려면은 이걸 봐야죠. 자, 저번 시간에 아마 여기까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레벨업해서 여기 뚫어놨고요. 여기도 뚫었어요. 저번 만들었고요. 옷도 만들었는데 우선 이거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거 하나 만들 수 있죠? 이게 다고요. 이거 다고요. 이거는 이게 답니다. 이거 나무 만드는 게 다고요. 나무 가공한 다고요. 이게 화로는 하면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요. 비슷비슷한 거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답니다. 철이랑 뭐 구리 이런 거 해서 여기다 봤죠 저번 시간에. 파도 있고 있는데 재료는 꽤 모았어요. 꽤 많이 모았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래서 뭔 얘기를 할 거냐? 아, 재료가 너무 안 모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어제 생방송에서도 꽤 많이 돌았고 되게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재료가 너무 드랍률이 낮아요. 일단 난이도는 낮아졌습니다. 제가 어제 몰랐던 시스템도 알게 됐고. 자, 갑시다. 보여드려야죠 직접. 다 돌았어요. 이것도 이게 다 깼거든요. 전부 몹다 죽이고 아이템까지 다 털었는데 여기 있는 집도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갔는데 저기랑 뭐 차이 없어요. 이쪽에 저번에 갔던 거랑 차이가 없고 거의 이 땀이 있긴 한데 재료의 차이가 없으니까 거기서 거기죠 뭐.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위를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뭐 재료를 채집해서 장비를 맞춰줍니다. 죽은 다음에 똑같아요. 이렇게 맞춰주고. 이게 은신이더라고요. 이게 키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는데 은신이고요. 은신 상태 때리면은 이렇게 반응이 없죠. 사슴 같은 거 때리면 정말 좋아요. 사슴 잡을 수도 있고요. 이거 때려주면은 추가 데미 들어갑니다. 이렇게 잡아주고요. 한두 남고 잡을 수 있죠. 이건 정말 좋아요. 근데 가까이 몇명 있으면 오히려 불러와서 약간 불편해질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대파도 있고 이렇게 전부 잡아도 드랍률이 너무 낮아서 너무 안 나와요. 밧줄이고 뭐고 옷 하나 맞추는데 솔직히 종류가 있잖아요 다양하게. 예. 이것만 해도 보시면 4개를 일단 잡아야 되는데 좀비 4마리를 잡아서 뭐한 마리 잡을 때마다 종류별로 하나씩 나와도 4마리고 옷을 전부 맞추려면은 이렇게 20마리 정도 잡아야 되는데 많잖아요 재료가. 아, 근데 재료가 너무 안 나오고 랜덤이고 해서 특히 파 만드는 그 씨앗 같은 거, 파 씨앗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두 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립니다 게임이. 잠깐 해봤는데 여기 두 마리 있으면 약간 위험한데 음식이 있으니까. 방이 좋냐? 그래서 이게 아까랑 거기랑 똑같아. 오히려 잘 됐어. 먹여주고요. 먹여줍니다. 많이 먹다 보면은 토를 해요. 토를 하는 동안 공격도 못하고 무조건 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내에 적당히 먹이고 풀피 유지해서 전투 도중에는 최대한 안 먹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언제 보고 반응했냐? 이거 이런 거 나와요. 너무 안 나와 재료가. 그래서 좀비를 한 3, 40마리 잡은 것 같은데 너무 안 나와서 오래 걸리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사신이라고 굉장히 강해서 절대 못 이기는 적이 있는데 그거 나오는 거 빼고는 엔간해서 다 이깁니다. 사슴이나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기엔 좀 위치가 안 좋네요. 이렇게 있는데 밧줄이 나와줘야 가방을 메는데 밧줄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토 해줘야죠 이러면은. 아, 잘 됐어.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토하는 게 좋습니다. 재수없게 막 죽어가는데 먹으면서 도망가자 하고 먹었다가 토 나오면은 걷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애들이 가위 있는 애들 잡아주면 돼요. 이런 애들 뭐한 대도 안 맞고 잡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때리고 때려주면은 왜 반응이 좀안 좋은데? 토를 금방 했기 때문에 바로 먹어줍니다. 아 말고 시체에서 아 이런 게 나와. 밧줄이 나와야 돼. 근데 이번 맵은 과일이 정말 많다. 뭐 또, 일단은 팁이 있다면은 중간으로 가서 다 잡을 필요가 없고 중간에서
보따리 챙겨가는 게 최고입니다. 저 가시면은 저 보따리가 안 보이죠? 말을 말았어야 됐는데. 지금은 흩어진 재료가 많으니까 굳이 도끼랑 망치 같은 거안 만들어도 돼요. 도끼랑 망치를 손에 쥘 필요가 없이 그냥 인벤토리 들어있기만 해도 알아서 쓰더라고요. 이런데 등록을 안 해놓고 여기 있으면은 여기다 음식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복할 수 있게끔. 좀 멀리서 때려야 되네. 그래야지 안 받는구나. 사슴은 됐고 저거 먼저. 아 진짜. 이거 컨트롤이 되네. 컨트롤이 되는구나. 내구도가 좀 아깝긴 하지만. 컨트롤 되네. 이런 게 되네. 지금 처음 알았네요. 리치에 따라서 저렇게 잡을 수도 있군요. 얘는 안될것 같고. 얘는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게 저걸 먹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사슴 잡아주고요. 사슴은 몽둥이로 잡아도 돼요.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걸 잡죠. 몽둥이도 한 방에 나오기 때문에 은신어택을 하면. 이게 지금 들고 있는 지팡이가 이건데, 이게 정말 안 나와요. 이게 밧줄보다 더안 나오기 때문에. 끔찍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아껴두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지팡이 하나 더 하고요. 이게 나왔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밧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또못 가져가죠? 이거 가져가죠. 이거는 좋아요. 이건 쓸 일이 많고, 아직까지 통은 쓰는 단계까지 안 왔고요. 제거하면서 다니겠습니다. 풀피죠? 어느 정도 거리에서 때리고, 때리고. 나왔다. 야, 밧줄 진짜 오랜만에 나왔다. 돌멩이, 돌멩이는 빼자. 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야죠, 이제. 헝겊을 너무 두고 왔나봐. 진짜. 이거 먹는 동안만 안 걸면 돼. 이런 것만 챙겨서 그냥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나왔죠, 지금. 유저. 저런 게 정말 위험해요. 근데 이길 것 같은데, 얘는? 웬일로 이길만한 유저가 나왔냐? 나왔죠? 빨리 먹어줍니다. 토하던, 뭐 하던, 빨리 먹여야 돼. 이건 빨리 먹여야 됩니다. 무조건 풀피 채워놔야 돼요. 좋은 거 나왔다. 이거 이런 게 있었구나. 밧줄 너무 좋죠, 이거. 너무 달달하죠? 이것도 가져. 깜짝이야, 뭐야. 이런 게 있었네? 가죽은 집에 많기 때문에 일단 빼두고요. 이게 뭔데? 이런 걸왜 써? 버려? 저 뭐죠, 저거는? 왜 있는 거죠? 존재의 의미를 모르겠는데? 자, 이제 옷을 만들고, 옷을 만들기 전에 무기 먼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분의 무기를 만들어서 쓸수 있게끔 보조 슬롯에 등록을 해두죠. 일단은 이제는 음식을 많이 먹였기 때문에 토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주고요. 밧줄이 많으니까 이거 두개 만들겠습니다. 안 되는군요. 진짜. 얘는 컨트롤로, 깐트롤로, 깐트롤로, 깐트롤로. 옷 입어주고요. 이제 사랑볼 점점 나죠? 이렇게 키워나가는 건데, 너무 오래 걸려. 되게 잘 풀린다. 사진도 안 나오고, 엄청난 놈이 하나 있거든요. 안 나오네요. 아직 나올 때가 아니지. 이 정도 잡았으면은 다 잡은 겁니다. 여기서 뭘또 해간다던가, 그런 욕심은 안 부리는 게 가장 타당하고, 돌아가는 게 최고예요. 경험치도 뭐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랑 돌멩이 가져가면 되죠. 이러면, 이러면 끝이에요. 갑니다. 밧줄이 너무 안 나왔어. 이런 식으로 점점 풀어나가는 게임이고, 이거 왜 없어요? 뭐 딱히 뭐, 어떻게. 어려운 데를 가는 게 낫겠다. 어려운 데를 가서, 저기서 이제 받고,
적절한 때 집에 돌아가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좀 오래 할까 생각했어. 너무 재밌어서.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재료 파밍하는 것도 그렇고. 티어 볼 만큼 봤고, 레벨업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게 뭐 사실, 재료 모으는 거에 비하면 레벨업은 금방 되는 편이거든요. 광물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많이 필요도 없어요. 들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과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일 먹어주고요. 풀피는 항상 유지해주는 게 좋아요. 고기 먹일까요? 하나 더. 투만 안 하면 돼. 그 망치가 데미지라도 쐈으면은 약간 여유가 있었을 텐데. 됐어. 하나 더 먹여주고요. 토할수 있으면 지금 해두는 게 좋은데 아직 안 나오죠. 토를 할 만한 그들. 아,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저거는. 아, 씨앗이 너무 좋아서 버릴 수가 없고. 투구도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배낭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구나. 아. 입었죠? 이러면 챙길 수 있죠. 15칸이 늘어나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람 꼴 났죠? 약간 맹인스럽기도 한데. 하, 온다. 저 속도 보면 좀비인데. 그쵸? 얘네는 뭐 피지컬로. 잡았죠? 아, 저렇게 이게 중간으로 가더라도 애매한 데서 둘러싸이면 오히려 내 무덤만 파는 꼴이기 때문에 잘 가야 돼요. 아씨, 큰일 났다. 이거 일어나서 도망가야 돼. 얘랑 싸우는 거 자체가 손해야. 이런 유저들은 나갔다 기다리면 그냥 없어져요. 몬스터는 대기를 하고 있는데 유저는 없어집니다. 한 5초 기다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은 없어져요. 가면 없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보내주는 게 좋아요. 괜히 애매한 데서 붙이는 것보다 너무 안일하게 갔죠 지금. 싸울 수는 있겠다.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아. 아직 여유가 있고. 이렇게 매겨. 토만, 차라리 토를 지금 해버려야지 내가 편한데. 얘 토를 안 하네. 상자가 조금 많네요, 이 맵은. 저거 싸우려면 두 마리를 상대해야 되는데. 하, 너무 맵이 위험해. 이렇게 중간으로 가서 돌아서 얘를 죽이면은 저 끝에 있는 거는 먹는 데 도움이 될것 같고. 아, 얘 그냥 때려 죽여야 되는데, 무기 때문에. 다행히도 잡았죠. 토해주고요. 좋아요. 비교적 안전하게 개어내고 맥이고 좋아. 뭐야? 아, 본의 아니게. 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랑, 이거 두 개. 이거랑, 철은 아직 필요 없습니다. 이거 세 개는 아직 필요 없어요. 좀 많이 있고요, 집에. 제리 좀 남으니까 하나 가져갈까? 죽을 때 오는 게 제일 위험해요. 두 마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만 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거는 먹을 때 반드시 걸리고 가거든요? 일단 먹고. 아, 좋아요. 이게 다음 장비에 들어가는 재료죠. 나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건 빼자. 이래서 위험한 거야. 아, 이러면 나가야 돼요. 저기 유저 같죠? 컴퓨터입니다. 유저치고는 행동 패턴이 좀 너무 단순하고, 사람치고 너무 단순하고, 들어오는 뭐가 타이밍 같은 게 내가 먼저 발견해서 때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은데, 먹여주고요. 과일은 그나마 좀 있네요. 토도 있죠. 토도 했죠, 지금. 아, 이러면 좋아요. 아, 잡아, 그냥.
이제 진짜 무난하지 않습니까? 전에 그 헤매던 게 전혀 없고 게임 자체가 어렵진 않더라고요. 파밍을 너무 해야 돼서 오히려 난이도가 높았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파밍을 많이 해야 되니까 밧줄이 없어. 이렇게 재료가 안 뜨기 때문에 너무 끔찍해요. 밧줄 없죠 지금. 철을 가져가는 건 놀 데가 없고 차라리 초를 가져가면 몰라도 이건 뭐 먹고 도망가는 게 전 가장 베스트라고 봅니다. 먹고 집에 가는 거. 아 많이 나왔죠. 잘 나왔어요. 괜찮게 나왔는데 회복템은 필요하고 이것도 많고 두 개 많고요. 세 개 많고 이렇게 되면은 필요한 거 가져가야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초까지. 초는 약간 쓰이는 처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져가고 저건 먹지 말자. 가능하면 풀 피우지. 오고 있죠 지금. 도망갑니다. 이렇게 털어 가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와, 지금은 이게 다고. 어디 좀 센 데 가볼까요? 3개짜리? 아 이거 가면 안 되지. 집에 가야지. 놓고 와야지. 둘러만 볼까? 온 김에? 스태미너를 많이 낭비한 것 같은데. 두 개 버리면 돼요.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면은 새로운 맵에 들어가면 줍는 것만으로 충분히 얻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데로 가면은 하나짜리 가면 좀 안 나오는데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먹어주면 됩니다. 이런 거 먹어서 과일 같은 거 챙겨주고요. 많으면 좋으니까 회복템이고 투만 안 하면 되고 돌아갈 준비가 되면은 기본 재료를 모아가는 것도 좋은데 집에 나무랑 많이 쟁여놨기 때문에 밧줄 같은 걸 원해요. 저는 밧줄이 가장 필요하고. 왜 이렇게 오픈돼 있냐 여기는? 보물상자 심지어? 안 오죠? 철이랑 뭐냐? 이런 애가 나와. 이 사진 이런 애가 나온단 말이야. 아 아깝다. 이거 버리고 가야 된다. 아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저런 애가 나와요. 이렇게 당하면은 이러면 다 날아간 겁니다. 이러면은 현질하라 그러죠. 자, 뭐 이런 식의 게임이고 좀 길게 잡았는데 아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줍니다 뭔가를. 죽으면은 잡지 말라고. 날 이미 멘탈 다 깨부셔놓고. 자 이런 게임이고 여기 침대도 내가 만들어놨는데 침대를 못 설치하더라고요.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내가 뺏어왔는데 남의 집에서 설치 못하더라고. 자 보시면은 설치가 안 돼요. 이게 이런 데 들어가면 설치가 되는데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뭐 이런 식의 게임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점점 봐 사실 오죠 지금 보죠. 이해해요. 얘가 사실인데 너무 강해. 데미지도 안 먹히고 쟤는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임이고 레벨업 하면서 이제 테크 하나씩 풀어 나가는 게임이에요. 중세 장비가 점점 풀리죠. 재료 자체는 똑같아요. 네, 보시면 제가 끝까지 봤는데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이것도 가공해서 만드는 걸 거고 이런 건데 이것도 구리에서 만드는 건데 지금 있는 재료를 계속 판매해 나가면서 모으는 것 같은데 레벨업도 오래 걸리고 자 약간 조금 노가다를 해서 하는 거고요. 나는 뭐 새로운 장소에 가고 그런 줄 알았어요. 맵을 나가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렇게 있는데 아 못 갑니다. 이제 멀어서 그냥 아예 못 가게 돼 있고 다 비슷비슷해요. 이 집도 가봤는데 그냥 뭐 집이랑 똑같고요. 맵도 좀 작고요. 이렇게 돼 있는 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가다에서 장비 모아서 점점 강해지고 강해져서 노가다를 더하는 약간 뭐랄까 좀 목적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냥 강해지는 게 다야. 먹고 살고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못 가죠 아예. 뭐니까 원게 아니라 바다 때문에 못 가는지 모르겠는데 가볼까 여기? 되게 재밌는데
이거 조금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아직 좀 부족합니다, 컨텐츠가. 다른 게임이랑 비교만 해봐도 날짜별로 뭔가 있다던가 이 정도의 훌륭한 그래픽에 훌륭한 몰입도가 가능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없어요. 여기 어디냐? 나 처음 와보는데? 다 가져가도 돼? 어머 세상에 이거 아 이런 데가 있었어? 어 이러면 난 가져가야지. 어, 무슨 에? 이러면은 아니 이거는 40 어 도망가야지 이러면. 자 참고로 나간 상태에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체력이 함부로 올라가죠. 대기하고 어 저거는 못 이길 것 같다 그냥 아예. 예, 뭐 어떻게 폭탄 같은 걸 제거해야 되는 건가? 얘도 유저처럼 돌아가는구나. 난 쟤 보면 맨날 도망가서 기억이 안 남았었는데 쟤도 유저처럼 도망가네요. 자 뭔가 자꾸 올라가죠? 속도도 올라가고 이거는 뭔데? 데미지 같은 거 아, 그래도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 되게 많다 보급되는 게 좋은데? 아 이거는 엘릭서 같은 걸로 기억합니다. 다른 건 크게 필요 없고 아 버려 오셨다. 어, 좀 떨어진 데 가면 안 되겠다. 저기서 그냥 먹는 게 짱이네. 하, 쟤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먹어주면 한 번에 찹니다. 신기하죠? 내가 싸울 수 있는 유닛이라 나와주면은 저기, 진드커니에서 쟤를 죽이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할 텐데, 딜 자체가 안 들어가니까. 어, 이거 많은 것 봐. 너무 많은데? 어 잠깐만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아도 돼? 그냥 도굴꾼 됐어 이거 게임이. 어 이걸 주세요? 감사히 가져가고요. 근데 여태까지 그 힘들게 파밍한 건 뭐야 여기서 이렇게 줄 거면은. 아 이게 더 좋다. 어 이거 너무 좋네. 많이 세졌는데? 오, 야, 옷도 좋네? 소리 들렸어. 돌아가서 사냥해도 되겠다, 이 정도면은. 해볼까요, 한번? 아, 저런 데가 있었구나. 아,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 내에서만 주나보다. 아, 그렇게 돼 있고. 한번 사냥 좀 해볼까? 내 집으로 삼아 되겠어. 내 집 별것도 있지도 않은데. 이럴 거면 캐시는 왜 있는 거야? 저거 사냥, 싸우면 되는데, 그냥? 그냥 무쌍해도 될 것 같은데? 어, 너무 쎄, 칼이. 초반에 이 뽕을 맛을 보고, 다른 걸 잡으니까 못 때리겠더라고. 바로 강하니까. 어, 너무 강하니까 이게 이거 뽕맛을 보니까 다른 건 무기 못 쓰겠더라고요. 다 죽이자. 뭐 그냥 죽이면 돼. 너무 세 무기가. 왜 이렇게 잘 주냐? 왜 이렇게 잘 주냐? 아 어려운 데 가면 더 잘 주나? 누구죠 지금? 여기까지 먹어. 됐어 가자. 야 이런 애도 있습니다. 갔는데 그냥 쟤도?
덤벼 덤벼. 아니 아니 아니야 취소야. 아 이런 게임이고요. 전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거는 제 생각에는 게임 퀄이 굉장히 좋은데 별점이라던가 약간 댓글도 적었고 평가수 적었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게임인 것 같아요. 아, 완벽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되는 게 아니라 뭐냐 이거? 되게 재밌는 게임이고 여기서 조금 더 개발이 되면은 되게 재밌게 플레이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전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생존 게임으로 지금 아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기엔 너무 좀 그렇네요. 장르도 겹치고 약간 지쳐. 아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크도 뭐 거의 끝물이지만 뭐 저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